열공. 네, 회설공 달성입니다. 2022학년도 2회차 고졸검정고시 영어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간 제3부 15번부터 19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예, 15번부터 19번까지 냉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5번 대화의 주제찾기 문제인데요. 우리 이런 거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주제찾기 문제는 첫 문장, 첫 마디에서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화의 주제찾기 문제도 그래요. 그런데 단어가 걸리면 안 돼요. 단어가. 예, 이번에는요. 단어가 그렇게 뭐 썩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 먼저 볼게요. 여러분, 커리어. 단어 보세요. 예, 커리어. 야, 캐리어 우먼. 그죠? 커리어. 예, 경력이 있는 여성. 직업, 전문적 직업을 가진 여성을 캐리어 우먼이라고 하잖아요. 그 캐리어예요. 직업, 경력. 끝났네. 그죠? 예, 그 다음에 Why don't you? 정확히 Why don't you? 나 잘 나오네. 뭔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experience, 경험, area, 영역, 분야, participate. 우리 옛날 이거 뭐예요? 뭐 그래프 도표 문제, 포스터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participate, 참가하다.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다뤘던 단어 같네요. participate, 참가하다. 그리고 sure, 확신하는. 예,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단어가 그런데요. 이 첫 문장. I don't know what career I'd like to have in the future. 이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In the future, 장래에, 미래에. 커리어, 직업, 답, 1, 2, 3, 4번 중에. 요것과 가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장래, 자원개발, 자존감, 뭐냐. 자원개발, 오, 자존감, 으르르. 자원봉사, 울렐레. 장래의 직업, 이거 진로 선택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예. 네. 요 말이 가장 합당할 것 같아.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보시게요. 나는 모르겠다. 자, 이제 명사 앞에 와시니까 무슨이에요? 어떤 직업을 I'd like to have 내가 갖기를 원하는지 갖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장래에. 그죠? 고민하죠. 그랬더니 Why don't you? 맞죠? Why don't you? 왜 너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Get experience in different areas. 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get, 얻는 게 좀 어때? 쌓는 게 좀 어떻겠니? How can I do that? 내가 그 짓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다른 영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How about? 또 나와. 와, how about? 여러분, 질리죠, 저? How about? How about ING? Participating in job experience programs. 직업 경험,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어때? 그랬어요. I'm sure it'll help. B의 생각이에요. 나는 확신해 그게 도움을 줄 거라고. 이렇게 진로 선택을 위한 서로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선택지 2번이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아까 그 속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천리금도 한 걸음 못했으면 좋았을 것을. 맞아? 네, 이렇게 조금 답을 좀 꼬았어. 15번 어때요? 좀 해봄직하죠? Career 이 단어 진짜 잘 나오는 게 Why don't you 이거 How about 이거 예. 잊지 마세요. 예. 신입분 볼게요. 글을 쓴 목적이네요. 아 이것도요. 목적, 주제 첫 문장에서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기술 문제 답을 안다고 하고요. 예. 일단 단어부터 봐요. 이미 끝난 시험이니까 단어부터 볼게요. 우리 새로운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럼. Would like to want to 예요. Would like to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아이고 신종 나왔습니까? Ask 사람 to 부정사 사람에게 뭐뭐 할 것을 부탁하다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요 필기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put A in B 이런 표현이 있어. B 안에 A를 넣다 라는 말입니다. put A in B 푹 하고 집어넣다 그런 표현이고 trash trash can 어휴 중2, 중3, 중1 빈번하게 나온 단어들입니다. trash, 쓰레기, trash can, 쓰레기통. 어떻게 캔이 통이냐고? 콜라 캔, 사이다 캔, 예, 통조림 통, 그걸 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 can a can. 옛날에 또 개그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우리 만학부님들은 들어봤을 텐데요. I can a can. 여담입니다, 지금 이거. I can a can. 이때 can은 조동사 can이고요. 할 수 있다. 여기서 can은 통이나 어떤 그런 따위를 따다, 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 can은 정말 통이고요. I can, can, can은 나 통을 딸수 있어. 나는 통을 열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I can, can, can이 아니고요. I can, can, can. 이런 표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빨리 웃으세요. 예. 그 다음에 어려운 수가 나왔습니다. have difficult, ing. difficult가 아니고요. difficulty입니다. 타이핑이 좀 잘못됐어요. 예, 타이핑 치다 보니까. I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ing를 잘 못하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difficult 대신에 trouble이라는 단어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요, 이거. 예.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장애가 있다. 뭐뭐를 잘 못하다. 어려움을 겪다. 이런 표현이에요.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같은 표현이고요. 자, because of, 예, 뭐뭐 때문에. careless behavior. 아이고, 이거 옛날 신문에 나왔었죠. 예. LAS에서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고, careless, 예, 조심성이 없는, 부주의한 행동. 그다음에 신조 새로 나온 단어입니까? cooperation. 협력, 협동. 그런 뜻입니다. 단어가 적절히 어려운 것들이 요소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이번 출제자들 정말 숭악하게 했네요. 자, 글의 목적. 첫 문장이잖아요. 첫 문장. We would like to ask you to put trash in the trash cans in the park. 하, 여기서 trash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거였어요. trash나 trash can 모르면 이거 안 돼요. 그런데 혹시 ask 물어보다로 해석했어서 추출할 수 있고요. 예. would like to 기출 문제 강의할 때 모의고사 강의할 때 제가 would like to는 want to와 같습니다라고 숱하게 강조했죠. 나는 ask 하고 싶어요 하려고 그러면 사과인지 칭찬인지 거절이니 요청인지 예, 요청 쪽으로 좀 이렇게 가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글의 주제나 목적 문제는 투반부를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져요. 말씀드렸죠? 딱첫 문장으로 답을 잡아내셔야 된다고. 그렇죠? 자, 이미 이제 기출 문제 답지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한번 풀어보시죠. 알고 있으니까. We want to ask you to 부정사. put 쓰레기 in. 그렇죠? 우리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할 것을 쓰레기를 쓰레기통 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공원에서.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많이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We are having difficulty keeping the park clean. 일단 끊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네요. 뭐 하는데?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누구의? Of some visitors. 몇몇 방문객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 need your cooperation.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청하려고. 예,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예? 제발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라는 말이야. 쓰레기통에다가. 아이고 어디 뭐 동해바다 이런 데 가면 쓰레기 막지 맘대로 버려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거 우리 자업자득인데요. 이제 동해안에 있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제 유리로 다 전환했어요. 와, 제가 20년 넘게 동해안을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동해로 이사 와서 30년 전다돼 가는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 훈훈한 인심이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쓰레기를 정말 방치하고 가시더라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의식이 깨어나셔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아예 그냥 차박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시거나, 그렇죠? 뭔가를 유료로 뭐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 재활용 봉투 이제 유료로 이렇게 구입하도록 하시거나 그렇게 변해갔더라고요. 정말 힘들죠. 예, 좀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17번 볼게요. 다음 캠프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일치하는 게세 개, 일치하지 않는 게 하나예요. 선택지 1, 2, 3, 4번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맞춰봐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단어 보고 가실게요. 자, 오른쪽 보세요. Fun and safe, 재밌고 안전한. Fun and safe, 재밌고 안전한. 그다음에 이런 표현 가끔씩 나오네요. Aged 7에서 12 이런 표현 있죠? 예. 7세에서 12세의 나이인 그런 말이에요. 7에서 12세인 그런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should bring, should는 must와 같은 표현이에요. bring, 가져오다. should bring, 가져와야 한다. swimsuit, 아우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거 한번 냈죠. 모의고사 풀어보시는데 swimsuit, 저 수영복입니다. 수영 모자는 뭐냐? swim cap, swimming cap. 기출 문제가 스위밍 캡이 있어서 제가 스임스트로 한번 바꿔봤는데, 아, 내 생각과 일치했나요? 출제하신 분들이요, 스임스트라는 단어를 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이번 모의고사 만들어서 2회차 제가 추가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부분 아니죠? 한 두세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런치, 점심, each day, every day입니다. 각각의 날은 매일입니다. 자, 내용 일치 여부 문제 한 문장씩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볼게요. For children aged 7 to 12. 7에서 12세의 나이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7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거 맞고요. 두 번째.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인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From A to B. August 8월입니다. August. 자, 8월 1st, 7th.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예, 맞네요. 여기 맞고요. 세 번째. 배드민턴, 바스켓볼, 사커, 스위밍.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What you will do? 이거. 아, 이거 두 가지 다 해석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거냐 하면 해도 되고요. 원래는 관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 이벤트예요, 이벤트. 행사 내용이에요. 참여할 행사 내용, 스포츠 활동. 배드민턴, 바스켓볼, 사커, 축구, 스위밍, 수영 이런 거요. 네, 맞고요. 그러면 네 번째, 매일 점심이 제공된다. 제공된다는 표현, provide 이런 게 있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것도 뺐네요. Should bring a swimsuit. 살짝 이제 꼬았어. 수영복을 가져와야 돼. Should bring. 그리고 뒤에 보니까 and lunch 이래. 자, 가져와야 될게 수영복 하나, 두 번째 lunch.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야 돼. 네. Every child. 아까 child 나왔죠? children은 아이들, child는 어린아이. 모든 아이는 가져와야 돼. 첫 번째, 수영복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 점심 도시락도 가져와야 돼. 언제? 매일 가져와야 돼, 매일. 그런데 매일 점심이 제공된대. 틀렸죠? 요놈이 틀려, 요놈이. 자, 캠프 내용 일시에 보지 한 문제씩, 한 문장씩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17번도 이렇게 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신문 기자 모집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네. 일치하지 않는 것, 뭐, 세 개는 일치하고 하나는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죠.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내용에, 지문 내용의 75%를 알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학교 생활에 관한 기사를 3편 제출해야 돼. 각 기사는 500단어 이상 써야 돼. 담당 교사가 기사를 평가한대요. 마감 일자는 9월 5일까지. 기자, 학교신문 기자. 학교신문 기자. 이 가운데 세 개는 맞는 거예요. 자, 단어 한번 복구 갈게요. 답은 아시지만, 예. Look for 또 나왔네. 무엇을 찾아보다, 찾다, 추구하는 거. Reporter 기자, reporter. Interested 관심 있는, 흥미가 있는. Interested. 그다음에 submit 제출하다. Hand in도 있습니다. Hand in 제출하다. 그다음에 article 기사예요, 기사. 예, 다른 뜻인데 얘는 신문 기사 이거 하나만 할게요. Article. About, 뭐뭐에 관한, 그다음에 more than 500 words, 500 단어보다 더 많은 해서 more than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500자 이상 이런 표현이고요. Evaluate, 와 이거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나왔을까? 아니면 안 나왔을까? Evaluate, 평가하다, 평가하다. 그다음에 deadline, 죽음의 선, deadline, 죽음의 선, 예, 마감 시한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런 표현. 그 드라마 있잖아요. 코미디 시트콤. 그때까지 안 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표현. 예, 데드라인 마감 시한입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Submit 제출하다요. 이 단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Three articles about school life. 학교 생활에 관한 세 개의 기사를 제출하시오. 학교 생활 기사 세편 제출. 딱딱딱 떨어지죠. 자, 두 번째. Each article should be more than 500 words 했어요. 각 기사는 500단어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500단어보다 이상, 많은 거, 500단어 이상 되어야 돼. 각
기사는 딱 그 문장 해석되잖아요. 자, 세 번째. Our student reporters will evaluate your article. 네. 우리 학생 기자들이 평가할 거야. 당신의 기사를. 근데 담당 교사래. 요게 틀린 거야. 야, 28번 문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닐 수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 Deadline is September 5th. 그렇죠? Deadline은 마감 시한은 9월 5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아, 별표. 한두 개? 예, 18번 두 개. 예. 조금 어려워요. 단어가 좀 어려워, 단어가. 예, 19번 볼게요. 아유, 19번. 우리 잘하는 거죠? 글의 주제 찾기 문제. 이거는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첫 문장으로. 예. 더더군다나, 글의 주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 후속 문장을 써야 될 때, for example 이라는 표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for example 이하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문장은. 요 첫 문장 가지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주제 문장. 아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단어 보고 갈게요. gesture. gesture예요. gesture 이런 거. gesture. 예. 그 다음에 different. 다른. meaning. 의미. sign. 표시. 신호라는 뜻입니다. sign. sign. 이런 거 있죠. sign. 예. mean 의미하다. 의미하다라는 동사에서 meaning 의미하는 것 또는 의미가 되겠고요. however 접속사를 막 툭툭 써버렸네. 그러나. 예. 그다음에 프랑스 말고 French예요. 프랑스의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French. French fries가 감자튀김이잖아요. 예, 프랑스식 감자튀김. 어디 뭐 그 닭 그 햄버거 파는 집 가면 팔잖아요. 이렇게 막 채 썰어가지고 무 채 썰어 놓은 것 같은 놈을 막 튀겨가지고. 그건 맛있다고 비싼 놈 주고, 아, 그래,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예, 너무 비싸. 예, French fries, 그요. There is, 요. 예, 강조해 드렸죠.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얘만 해석한다. 있다로. 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뭐, 뭐가 있다. 얘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there's nothing 이에요. No plus thing 입니다. 부정어가 있으니까 얘를 부정하면 돼요. 없다. 아무것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 보실게요. 글의 주제. Gestures can have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countries. For example, 잊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스처 나왔네. 선택지. 1, 2, 3, 4번 중에. 제스처. 여기 있네. 제스처. Country. 나라. 국가. 답은 4번. 나머지 의미 차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틀리면 어떡해요? 아니, 안 틀려요. 안 틀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세계 음식 이런 말 없어요. 예술의 교육 효과. 아예 나오더라네. 다문화사회의 특징. 지난번 기출문제가 이번인가 저번인가 다문화 이런 거 내용이 있었어요. 제 모의고사에서도 다문화 이런 내용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Multicultural 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있더를 안 해요. 그렇죠? 네, 이제 답은 나왔으니까 본 볼게요. 제스처는 가질 수 있다. 다른 의미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됐나요? 예를 들면 The OK sign means OK or alright in many countries. OK sign은 OK 이 sign은 의미합니다. OK를 진짜로 또는 alright 좋아 이런 표현을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 표현이다 이 말이죠. The same gesture, however 반전 나왔네. 하지만 똑같은 제스처가 의미합니다. Zero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빵. 정말로 빵, 영, 영, 제로를 의미한대. 그래서 French people use it when they want to say there's nothing. 프랑스 사람들은 그 OK 사인을 사용을 합니다. When 나왔네, 뭔 말 때. 그들이 want to say, 말하기를 원할 때, 말하고 싶을 때 이 사인을 쓴답니다. 뭐라고 말할 때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프랑스인들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국가별 제스처의 의미의 차이 맞습니다. 어때요? 살짝 좀 단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 들죠? 예. 여기까지 3부 19번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험 보신 우리 만화부님들과 여러 분정고시 수험생들께 하여튼 좋은 결과가 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비구독자분들 벨스 열공 강의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지금도 빌고 있습니다. 네, 저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 들고 가세요. 열!